벨트. 일단 템은 망했습니다. 자, 뽀삐 좋아요. 자, 가빠. 하. 자, 신병 먹고 요드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아, 이게 백스랑 딩거가 안 떠주네요. 스타가 떠줬는데 요드를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바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뭘 추가시켜야 잘 섞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그냥 요거? 일단 대검 먹어. 나이스. 일단 요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자 보고 싶거든요? 자, 아이스 뽀삐 게이득 이성됐죠? 이성되는 게더 좋아요. 여기서는 어차피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격수 한 마리? 오케이, 살살 맞아줍니다. 좋아요. 자, 룰루 좋아요. 트타 나이스. 뽀삐 좋아요. 지금 상황 너무 좋죠? 자, 벨트 좋아요. 자, 대검 좋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공속이 얼마야? 와, 60퍼 증가. 미쳤다. 이건 약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블루 딩거까지 옆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아, 그죠? 자, 여기는 4경호대라서 지금 지는 거지. 3경호대네요. 3경호대라 지는 거지. 딩거 나오잖아요? 딩거가 다 뚫습니다. 자, 일단 요거 찍어주시고. 자, 좋아요. 천천히 빌드업 해봅시다. 자, 공속 보세요. 1.2, 1.2, 0.9. 어때요? 어때 보여요, 지금? 망한 거 같나요? 전 지금 너무 좋은데? 떴다. 지금부터 연승 들어갑니다. 자, 됐습니다. 연은 먹었죠. 이러면은 게임 끝. 블루가 나오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세죠? 이게 바로 후지크 요들덱. 제발 직스, 제발. 제발 직스, 제발. 제발 직스, 제발 직스. 나이스. 게임 끝났고요. 1등이요. 자, 리롤 딱두번 해볼게요. 하나, 둘, 끝. 더 이상 욕심 안 내요. 어떤가요? 아까 그 사기라고 했던 데를 이겼습니다. 어때요? 6레벨의 6도전자 2아카데미 2경호대를 제가 이겼어요. 아시겠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커피 반이나 비어 있지. 자, 덤블조끼 어차피 뜬다 했죠? 자, 삼지크. 사비. 나이스. 일단 총검으로 뺄게요. 배가 출출한 밤인데. 여기까지. 자, 여기 귀엽죠? 여기 조합 뭐예요? 아, 근데 여기 사기 주사위 다 쓰셨네? 근데 뽑은 게 없죠? 뭐 뽑으신 거지? 분명 여기 사기 주사위를 받았거든요? 뭐 뽑으신 게 없는데? 뭐죠?
분명 사기주사에 3개가 있었는데 이성작이 된 게 3개밖에 없어요 이분. 뭐죠? 자 트타 삼성 됐구요. 후지큰데 트타 삼성 됐다? 거의 끝난 거예요. 게임 거의 끝. 그리고 지금 뽀삐도 빨리 찾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룰루, 벡스, 뽀삐 이런 거 찾기 위해서 리롤 좀 돌려줍니다.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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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바로 나와주죠. 육도련변이. 귀여워요, 그냥 아주 귀여워. 럭스 도련변이? 귀엽죠? 자, 총으로 피업 해주면서. 자, 어때요? 지크, 투지크. 어때요? 너무 좋죠? 자, 뽀삐, 삼성 코앞. 지금 돌리면 나오겠네요? 3, 2, 1, 뽀삐. 3, 2, 1. 요거예요. 자, 레벨업을 언제 하냐? 지금 해줍니다. 자, 왜냐? 1코 삼성, 1코 삼성 됐고, 2코 삼성이 하나 된 순간, 저는 그때 7레벨 가줍니다. 어차피 얘는 7렙 때도 잘 뜨는데 6레벨에 잘 뜨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7레벨 때는 벡스 삼성, 딩거 삼성 각도 더 높기 때문에 이제는 7레벨 가주는 거고요. 오케이. 와 여기 사기 쳤다. 여기 1등이거든요. 7범죄예요. 그냥 사기꾼. 지팡이. 이거는 복원이나 이온 충격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둘 중 하나 만들 거예요. 일단 이성 되는 거니까 찍죠. 자 제가 묘수 알려드릴게요. 깎아 돌릴게요. 여기까지 깔끔했어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자, 이번 상대 귀엽죠. 사저격수 안 뚫립니다. 자 자 진타임 사저격수 귀엽죠? 자 귀여워요. 사저격수인데 딜 안 들어오죠? 이게 바로 투지크 육료들 덱. 지금은 피가 없기 때문에 살짝 오박수를 걸어준 건데 잘 떠졌고. 사비전으로 갑시다. 자 이건 누구를 주냐? 트타냐? 룰루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사고 좀 쳐보실까? 내 계산은... 너는 자이라. 자, 여기 조합 뭐예요? 오혁신가? 이제 귀엽죠? 오혁신가? 귀여워요. 엑스가 아마 안 죽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잔나를 빨리 찾고 학자랑 같이 섞이는 강화술사를 넣고 싶은데 안 나오고 있어서 못 넣는 겁니다. 좋아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턴에 딩거를 찾기 위해서 리롤 돌려줄 겁니다. 거기서 잔나 뜨면 잔나 넣고. 자 와 이온 충격기까지 진짜 끝났다. 지금 아까 범죄같이 마저 높은 친구들 있으니까 이온 충격기 만들고 딩거 됐다. 자 다음 턴부터 이제 기다리면 돼요. 요거는 고물상 활용시키면 되겠죠? 얘 줄게요 일단. 왜냐면 잔나를 주고 싶어서. 아 얘 줄까? 얘 삼성이고 지크 두 개 받는다 치면 얘 줘도 되겠네요. 다음에 얘 줄게요. 얘 나중에 잔나 나오면 갈고. 후지크 정도면은 얘한테 템을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자 귀엽죠 이제. 창창창 아칼리 원콤 창창 한 방에 한 놈씩 어때요? 아우 우리 귀여운 베이가 지금 그냥 베이가를 쓰죠? 우리 베이가? 이거 팔렙 가서 잔나랑 오리아나 아니다 브라움 잔나 브라움 잔나로 바꿀게요. 브라움 잔나 요런 도전자 같은 거 좀 에어본 시키려면 브라움 잔나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평타 창 창 창 평타 창. 어때요? 이게 바로 후지크 육료들 덱. 근데 방금 팔도전자 제가 압도했잖아요. 이러면은 굳이 브라움 안 섞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누구야? 잔나랑 오리 하나만 섞고 싶은 느낌? 일단 리산드라 사고 레벨업 되는 순간 레벨업하고 리산드라 넣어주면서 학자 받아줄게요. 아니 여기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매일 다 일성작이죠? 귀엽게? 1등 분이신데 좀 귀엽네요? 아 이거 좀 떨어뜨려놔야겠다. 자 이제 배치할게요. 배치를 안 해주니까 이제 좀 지네요. 진 견제하고 싶은데요? 아 근데 뽑으셨네. 여기까지. 여기는 뒤에 암살자가 솔직히 안 무서워요. 둘 다 일성이라 그냥 분산 배치 하겠습니다. 자 베이가 와 이겼죠? 요겁니다. 이게 바로 투지크 투지크 육료들 덱. 자 리롤 근데 우리 잔나는 어디 갔죠? 잔나가 사라졌는데? 자 이번 상대 오혁신과 3강화술사 덱. 하지만 저는 이온충격기 그냥 녹여주면 됩니다. 해주면 끝. 너무 쉽죠? 총검? 총검? 우리 잔나 우리 잔 우리 잔나 우리 잔나 어딨어? 아니 우리 잔나 유미? 그래도 유미가 낫죠? 그럼 요렇게 조합 마무리 해야겠는데요? 강화술사 못 썼고? 어쩔 수가 없다. 자, 일단 이러면은 얘가 일로 날리긴 하는데 얘 안 맞으려나? 아 맞았다 이거. 여기는 얘가 CC기에 걸리면 안 돼요. 얘가 빨리 뚫기 때문에 CC기 걸리더라도 스킬을 쓰면 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걸리는 게 맞아요. 얘가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뭉쳐놓은 거를 왼쪽으로 해준 거죠. 베이가 근데 잔나는 사라졌네요 이 판에서. 자, 이번 상대 7범 죄 킹 착착착 착 착. 아 근데 너무 이분 너무 잘 뛰었어요 진짜. 아니 이분 너무 사기 살려 살려 이 사람 1등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뛰었지? 와 여길 어떻게 이겨요 진짜. 진짜 여긴 못 이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여기만 아니면 제가 1등이었다. 여기까지.